이전 과목에서 공부했던 것을 잠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짧게. 자, 숫자를 분리하는 것은 어떻게 쓰나요? 이것을 쭉 나열했죠. 784개의 인풋으로 나열한 다음에 히든 레이어 돌려서 10개로 뽑아냈습니다. 원핫 인코딩을 했었죠. 그죠? 이거는 뭐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텐스플로우 아마 세 번째인가 네 번째 과목에서 공부를 했었을 거예요. 네 번째 과목이었던 것도 같고 아마 네 번째 과목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분류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물론 우리 네 번째 과목에서 이것도 공부를 좀 하긴 했습니다만은 지금부터 조금 더 그때 공부한 내용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서 이게 차라는 걸 자동차라는 걸 아느냐 하는 거죠. 그건데 보시면은 컨버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의 기본 방식은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약간 미묘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7 곱하기 7이고 그리고 3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RGB 같은 경우라고 가정을 합시다. R, Red, 뭐 Green, Blue 3개가 있으면은 그리고 필터 역시도 여기에 맞춰서 패널 수에 맞춰서 3개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 둘, 3개. 이 3개가 하나의 필터가 됩니다. 필터 3개가 아니라 그렇죠? 이게 하나만 있으면은 인풋 패널이 하나만 있으면은 필터도 하나만 있는 것이 맞지만은 인풋 패널이 3개만 있으면은 필터도 마찬가지 3개가 하나의 필터를 구성하고 지금 3개짜리가 2개 있으니까 필터가 2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컨버루션을 두 번째 필터가 돌고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 돌아서 이걸 만들고 첫 번째 필터가 돌아서 이걸 만들고 해서 필터 수에 따라서 지금 아웃풋 패널 결정 수가 결정되죠. 이제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필터 수가 두 개니까 아웃풋 패널도 두 개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동작하는 방식은 보시면은 이제 이 각각이 패널이 각각을 담당합니다. 얘는 얘를 담당하고 얘는 얘를 담당하고 얘는 얘를 담당하는 거죠. 담당해 가지고 보면 패딩이 하나 있죠. 패딩이 하나 있어 가지고 이 패딩을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이게 하나 둘 세 개잖아요. 세 개라고 하는 말은 이게 스트라이드가 두 칸이란 말이죠. 두 칸씩 통통통 밑으로도 두 칸씩 통통통 온 게 그래서 한 칸 찍어서 그 결과값이 위에 하나 날라오고 죄송합니다. 이거랑 이걸 한 칸 찍어서 이거랑 이걸 서로 곱한 다음에 그 결과값이 여기 첫 번째 쉘에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스트라이크 두 단 건너뛰고 두 번째 게 나오고 그죠? 그리고 첫 번째 거는 이 첫 번째 아웃풋은 마찬가지로 첫 번째 필터가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 값을 똥똥똥 낸 겁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잘 보시면은 이게 필터가 하나 이거랑 이걸 곱해보세요. 지금 눈으로 곱할 수 있죠. 곱하면은 값이 얼마가 나오죠? 곱하면은 1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1 곱하기 2에서 마이너스 2가 되고 이거는 제로가 되고 이거는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즉 마이너스 4가 나오죠. 그렇죠? 마이너스 4가 나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필터가 필터에 두 번째 필터에 두 번째 이거 뭐라고 하나요? 두 번째 원소로 갑시다. 엘리먼트가 찍은 것도 마찬가지 하면은 찍으면은 다 000이고 11 이 두 개만 있잖아요. 따라서 요게 값이 마이너스 1 하나만 살아남겠죠. 그 마이너스 1을 구한 데다 더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원소 있죠. 요 녀석으로 찍습니다. 찍어서 찍으면 다 제로 제로고 밑에만 1 마이너스 1하고 2잖아요. 따라서 1을 2 이렇게 하면은 1은 1이고 2는 마이너스 2가 되어서 마이너스 1이 남죠. 그이다 더해서 마이너스 6이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7이네. 그럼 위에서 계산을 좀 잘못했군요. 제가 1, 2, 2, 2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 이게 마이너스 2가 나오는군요. 그죠? 마이너스 1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게 마이너스 5가 됩니다.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을 더해서 마이너스 7이 나오는 거죠. 썸 더해준단 말입니다. 요 메커니즘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게 막 여러 겹이 막 돼버리거든요. 이게 뭐 10개가 되고 20개가 되고 16개가 되고 30개가 되고 이러면은 막 헷갈려버려요. 이게 도대체 아웃풋 패널이 왜 이렇게 개수가 정해졌는가. 근데 그 원리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그대로입니다. 거기다 이제 바이어스를 대줬죠. 지금 바이어스가 제로니까
방금 그 마이너스 7에다가 바이어스 제로를 더했을 값이 마이너스 7이죠. 그냥 마이너스 7이 아니라 바이어스가 만약에 1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6이 나오겠죠. 바이어스는 이 한 칸에 이 원소 하나에다 대주는 것이 아니라 이걸 다 돌려가지고 나온 결과값에다가 바이어스는 한 번 딱 마지막으로 대진다는 거. 그 점도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컨버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입니다.